앉아서 인사하기. 이거. 어? 어? 강호련 선생님 목소리다. 자.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차홍이 보호자입니다. 차홍이는요. 견종은 차우차우 믹스고요. 나이는 3년 6개월 정도 됐고 남자아이고 중성화는 했습니다. 야, 아이고. 쿵쿵쿵. 날씬한 차우차우 같네. 날렵하게 생겼어. 차홍이가 제 첫 반려견입니다. 첫 반려견이구나. 앉아. 서. 반대. 그렇지. 엎드려. 빵야. 오, 빵야. 오, 저 빵야까지 했어. 먹어. 오, 웬일이야. 아, 오늘 이거만 보고 갑니까? 좋은데요? 좋은데요? 칭찬해 주시는. 네, 말 잘 듣는데?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밥 먹자. 앉아. 형, 먹어. 아, 호루라기로. 저렇게 치기 있는 건 좋아요. 먹어. 정아, 밥 안 먹어? 치운다. 줬는데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세요. 치운다. 치운다. 야, 어휴, 보호자님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창, 하우스. 옳지. 기다려. 앉아. 뾰,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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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홍이랑 같이 살면서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고 강훈련사님 영상들 보고 공부를 했었었고 저한테는 강훈련사님이 아이돌입니다. 와우. 아이돌.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되지? 아이돌. 근데 여기 뭐 나오시는 보호자님들한테는 다 강훈련사님이 저한테는 아이돌 같은 거라서.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뭐 동영상 보고 그거? 공부해도 안 돼요 이러신 분들 많았는데 부모님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네. 차홍이가 어머니 일하시는 공장에서 모견이 새끼 6마리를 낳는데 그중에 제일 좀 연약하게 태어나서 임시 보호차 어머니가 데려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게 됐고 제일 약하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셨구나. 어머! 귀여워. 장아! 에이! 장아! 어이구 예뻐라. 차홍이 나이로 열 생후 11개월 차에 다시 모견 있는 공장에 가서 살다가 공장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차홍이랑 같이 살려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임보를 하다가 완전히 입양을 했네요, 그죠?